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떨려요. 제가 굉장히 많은 특강을 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 이렇게 공주사대 보고에 이번 이 테드 특강만큼 제가 부담스러운 그런 특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인연으로 공주사대 보고하고 인연이 있냐면 다섯 명의 학생들에게 그 역사를 같이 공부했던 R&E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주사대 보고는 올 때마다 정겹고 그리고 아주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기대를 하고 늘 왔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줄 이야기는 그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공주 지역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있는데 우리 공주의 웅진백제 시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웅진백제 시대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 지역이 세계문화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두 가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자, 우리 공주 지역에 웅진 백제 시대 때문에 두 가지 세계문화유산이 지정됐는데 말씀? 네? 공산성.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죠. 송산리 고분군이죠. 근데 그 송산리 고분군에 지금 무령왕릉이라고 대답을 하신 이유는 그 제7호군인 무령왕릉이 유일하게 송산리 고분군 중에서 누구의 왕릉이다 라고 밝혀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토리. 자,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가 문화 원형이라는 역사 문화 자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tell, 말해요. ing, 어떻게 말하냐? 상황에 맞게 말한다. 이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 공산성과 그 다음에 지금 무령왕릉이라고 말한 그 무령왕릉이 있는 그 주인공이 무령왕, 그 다음에 그 무령왕의 아드님이신 우리가 그 부여 명농이라고 불렀던 성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제가 이것은 어디서 한 거냐면 저희가 백제 문화재라는 거를 아까 그 학생도 환갑이 넘게 이 바로 공주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끝났죠. 백제 문화재 제63회 백제 문화재가 끝났고요. 저는 이 작년에 제62회 백제 문화재 때 웅진동이라고 하는 지금 말하는 공산성과 그리고 그 송산리 고분군이 들어져 있는 그 지역에 그 제가 웅진성 퍼레이드의 시나리오를 쓰게 됐어요. 스토리텔링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기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 플러스 텔 플러스 ING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요즘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얼마나 누구든지 스토리텔링에 대한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조저녁 별이 떠오르면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의 작가였어요. 라디오에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그 연예인들도 많이 만나고 그때 가수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건 방송만 있는 게 아니고 영화도 있고 역사문화 자원을 이용한 지역문화 스토리텔링도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서 제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저 문화원형이라고 하는 프로프타입스라고 하는 저 원소스가 멀티 유저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테마파크 스토리텔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제 스토리텔링도 해당되죠. 그러니까 원소스가 멀티 유저하게 될 때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도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스토리텔링은
그냥 지역 문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서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한 그런 스토리텔링을 쓰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역 문화 원형을 잘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런 로드맵과 그다음에 디자인과 창작과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독특한 지역 문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필요성은 있는 그대로 형태. 자, 스토리텔링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바로 해리포터 이야기 때문입니다. 해리포터 이야기라는 것을 쓴 J.K. 롤링이 굉장히 가난해서 4개월 된 딸하고 시골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전설을 쓴 것이 해리포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전설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와 함께 상상력의 세계를 마음껏 펼쳤죠. 그래서 사실은 J.K. 롤링이 기초 수급자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카페 뒤에 가서 그 뒤에 네프킨 뒤에다가 쓰기 시작한 게 해리포터 이야기인데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J.K. 롤링이 현대 자동차를 파는 것보다 더 많이 돈을 벌게 됐어요. 하루에 10억씩. 그러면서 이야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화적 가치가 있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 상상력의 세계를 확인시켜준 것이 바로 해리포터 이야기고요. 그것이 원소스인 해리포터 이야기가 영화화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실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 오프라 윈프라가 그 해리포터 이야기를 쓴 J.K. 롤링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 당신 가장 보람된 일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팬들이 자기에게 아이들이 당신은 나의 차일드훗이었다 어린 시절 그 자체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감동적이고 또 당신 가장 끔찍한 게 뭐냐 그랬더니 다시 가난해지는 꿈을 꿀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야기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앞으로 미래 산업이죠. 사실은 유아 콘텐츠적 요소로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원소스가 지역 문화라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오늘 제가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베이징 올림픽 그 장혜모 감독이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했는데 이때 가장 히트를 친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는데 그 리장이라고 하는 데에서 연극 한 편을 가지고 500명이 북을 칩니다. 그분들이 원래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연극 하나로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그런 기적을 낳게 한 중국의 케이스와 또 제가 나주에서 완사천과 그 다음에 금화권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숙소를 지어서 거기서 숙소 스토리텔링을 쳤어요. 이 방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분은 네 출세가도를 달릴 겁니다 이랬는데 그 방이 1년간 쫙 예약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 하나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완사천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버들립 아가씨 이야기예요. 고려 왕건이 두 번째 부인 장하왕후의 아들인 무가 태종이 되는 그런 기적을 낳는 분에 대한 이 버들립 아가씨 이야기를 제가 스토리텔링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무령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금 공주 옹진백제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 무령왕이라고 이름 자체가 벌써 강력하고 멋진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무령왕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가 지금 송산리 고궁군인데 제가 요번에 2017년 6월 1일날 제가 저 한복 입은 아줌마가 전데요 사례를 봤어요. 뭐냐면 알릉이라고 해서 저분이 돌아가신 날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본 건데 뭐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무령왕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뭐 어느 학자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무령임금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뭐 주장하는데 여기서 뭐 중요한 사실은 아니고 이 분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일본에서 태어나셨는데 나라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무령왕이 되셨어요. 제25대 백제왕이 됐고요. 아시겠지만 한성백제부터 웅진백제부터 사비백제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백가나 많은 사실 전쟁과 난이 일어나는데 그런 걸 편중시켜서 강력한 백제 그리고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가장 많이 일본과 중국과 교류했던 그런 임금이 바로 무령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무령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무령왕의 아드님인 성왕을 잘 가르쳐서 이 지역에서 성왕이 15년 동안 또 왕을 하시다가 그 찬란한 백제가 이제 아주 굉장히 부유해지니까 부여라고 하는 사비성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로 천도하는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령왕과 성왕이라고 하는 부자가 이뤄내는 사실은 백제의 회고입니다. 백제 역사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그 고구려를 용맹하게 무찌르고 그리고 여민동자의 꿈을 이뤘던 무령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들 송산이 고분군에 가시면 무령왕릉에 그 무령왕에 대해서 똑같이 모형으로 무덤을 만드는 데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그 거기서 제가 찍어온 건데 거기에 있는 무령왕 지금 동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등재된 송산이 고분군과 공산성을 사실은 웅진성 포레드에서 제가 어떻게 스토리텔링 했는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아, 강력한 국가, 백제의 힘, 부활하는 무령왕의 기상. 제가 이렇게 스토리텔링 제목을 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흥미진진 공주입니다. 그리고 웅진동이라는 데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라서 굉장히 명품 관광지라고 제가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과 무령의 왕궁지는 공산성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그 부자를 처음으로 말 타는 퍼레이드를 처음으로 제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무령왕과 왕비 그런 퍼레이드만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강력한 백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무령왕과 성왕을 같이 부자가 고구려를 무찌르는 장면을 제가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해서 3,000명은 사실은 그 무찌르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3,000명의 군사와 함께 칼을 날렵하게 휘두르면서 고구려 군사들을 무찌르는 장면을 구현해내게 했고요. 그 다음에 512년입니다. 용감하고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는 무령왕은 고구려가 가부선과 원산선을 함락시켜서 약탈을 강행했어요. 이럴 때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위천의 북쪽에서 고구려 군사를 크게 무찌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굉장히 초석을 마련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왕이었던 무령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무령왕이 사실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왕의 창고도 열었던 어진 여민 동락을 함께 했던 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함께 여기다 쓴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먹을 양식이 없어 배를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왕국의 창고를 활짝 열어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준 그런 선정을 베푼 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소스라고 하는 무령왕이라는 인물 콘텐츠를 가지고 인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써서 그것을 마케팅해서 사실은 캐릭터하거나 영화화하거나 그리고 무대 공연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경제적 이익과 함께 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우리가 무령왕이라고 하는 책을 쓴다면 여러분들 아까 해리포터 이야기가 전설과 그 지역의 민담 이야기들을 원소스 멀티 유저하게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다가 주민들에게 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쌀가마니를 들고 경배하고 무령왕을 모두 존경하게 됐고요. 무령왕은 자신을 백성을 자신처럼 그렇게 아주 아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지역에서 중요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저는 사실은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공산성과 송산이 고분군은 사실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요? 사람들이 움직여야죠.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바로 아이디어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아까 제가 중국 걸 그냥 스킵했지만 사실은 장이모라는 감독이 리장이라고 하는 먹기 살기 힘든 농부들을 연극 배우로 만들어서 그 지역이 경제적 혜택과 윤택해진 생활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주,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공주 사대부고 근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인식하기만 한다고 해도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난 것에 대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흥미진지 관광명품도시 공주의 대표적인 관광마을로 모든 지역 주민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전 다짐을 했고요. 세계인 여러분,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흥미진진 공주로 그리고 옹진동으로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이렇게 제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퍼레이드를 한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여기는 곰나루 전설도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15분 동안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지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전설 민담들이 상품화돼서 이야기 산업으로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원소스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 퍼레이드도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퍼레이드 장면이고요. 쌍수점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입시 공부하시다가 만약에 마음이 괴로울 때는 바로 공산성에 뛰어 올라가시면 금강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쌍수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에 올라가시면 아름다운 여러분들한테 정말 백제 시대의 기운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네, 여기 이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춤을 구현해서 백제춤을 구현해서 추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지역 문화도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으로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노령왕과 그 다음에 성왕을 함께 등장시킨 퍼레이드로 사실은 우리가 처음으로 백제를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여해서 남들이 패망한 백제, 의자왕과 삼천궁녀, 그리고 아무도 무령왕을 집중하지 않아서 제가 화가 났어요. 무령왕과 성왕이 있었는데 왜? 그리고 사실은 조선 500년보다 더 긴 역사를 백제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패망한 백제만 얘기할까? 그래서 저는 강력한 백제, 부활하는 백제, 오늘날 그 강력한 기운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과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해볼까요? 야! 다시! 자, 우리 무령왕처럼 야! 자, 야! 자, 강력한 무령왕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공주 지금 사대부고 아내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애에 강력한 힘과 그 다음에 강력한 비전과 남들이 모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을 스토리텔링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믿으면 우리 큰 박수 칠까요? 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과 이렇게 강력하게 저 고구려를 밑줄로 드는 이런 강인한 호연지기의 정신을 여러분들께서 계승하고 있는 이곳 공주를 사랑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도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오늘 뜻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미경이었습니다.